먼저 우리 김병수 PB께서 그동안 주목하셨던 종목 중에 한 종목 선정하셔서 리뷰 좀 먼저 해주시죠. 네, 먼저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OCI라는 종목입니다. OCI는 좀 6월 정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다가 한 6주 정도가 지나서 지금 14만 원 이상의 높아진 가격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네. 그 당시에 폴리실리콘 가격에 대해서 좀 집중하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와 더불어서 포스코 케미칼과 함께 P&O 케미칼이라는 합작회사에서 2차 전지 쪽 수혜주까지 받게 되면서 가는 강한 급등을 좀 보인 바가 있습니다. 앞으로도 제가 그때 목표가로는 14만 5천 원 내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조금 더 이어가셔도 나쁘지 않은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 태양광이기 때문에 아마 친환경 에너지로도 좀 각광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뭐 OCI 당연히 보유해야 될 종목으로 보여지네요. 주가 추이를 보니까요. 자, 그리고 내일장 이제 다음 주 시작되는 시장에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지 봤더니 역시 뭐 최근에 트렌드죠. 테마이기도 한 친환경 쪽이네요. 그렇죠? 네. 네. 친환경 쪽을 조금 돌아가면서 매수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번에 풍력 관련주를 조금 가지고 와 봤습니다. 네. CS 윈드라는 종목인데요. 풍력 발전 컨설팅도 하면서 강 구조물과 그 날개라고 표현할 수 있죠. 블라이드까지 만들면서 판매를 하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탄소 중립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. 각국 정부가 하반기부터 분명 친환경 관련 정책들이 쏟아져 나올 거기 때문에 CS윈드도 충분히 관심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요 CS윈드가 하는 이런 풍력 발전 이런 업종에서는 다품종 소량 생산에다가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숙련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럼으로써 M&A 굉장히 활발히 나섰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번에 포르투갈의 ASM 인더스트리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면서 유럽 쪽에 조금 더 보여주게 되고 23년부터 시너지가 좀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. 특히 수주 호조와 함께 해외 법인의 편입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고요. 이미 7월 현재 올해 준비됐던 그런 수주의 80%가 이미 진행이 돼서 하반기에 조금 더 기대되는 업종이자 앞으로 최근 3년 동안 친환경으로 충분히 기대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CS윈드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. 네. 뭐 지금 미국도 중국도 사실 경기 둔화 그 지표들을 보면 좀 조짐이 보여서 시장에서는 실적에 더욱더 좀 주목하는 모습 보이거든요. CS윈드 이 기업은 3분기 실적 어떻게 좀 이번 실적 보이나요?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개되고 있는데 이번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안 좋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. 이번에 인수하게 되는 과정에서 비용이 좀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번에 매출 관련해서는 충분히 50% 이상의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앞으로 요 인수됐던 이런 M&A 기업들이 시너지를 보일 수가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길게 올해 하반기까지 길게 보면서 투자를 이어나갈 수가 있다면 더 조금 더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자, 이제 하창환 본부장께서 주목하시는 일단 간판주 보아야 되는데 그 전에 리뷰부터 먼저 하고 가시죠. 네. 네, 효성중공업을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이제 9월 8일에 수소 관련된 이벤트가 있었고 그 이벤트가 좀 끝나면서 다시 한번 좀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네,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 일단 건설업 부분이 견조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엔 전기차 쪽에 움직이고 나서 다시 또 수소 쪽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유지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뭐 정책적인 움직임들도 상당히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기대감 뭐 꾸준히 끌고 가실 수 있겠다라고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에 따른 주가의 반응을 한다고 했을 때는 충분히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좋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. 따라서 일단은 이런 친환경 쪽이다 보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목표가 그대로 유지를 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다음 주 시작되는 장에 어떤 종목 지켜보시고 계신지 보니까 파워로직스 보고 계시네요. 네, 파워로직스를 조금 꼽아봤습니다. 이제 앞서서 간판주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폐배터리 쪽에서는 이제 영화테크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파워로직스가 좀 같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 위치적으로 충분히 좀 후발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접근도가 조금 더 유리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일단 현대차 그룹과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좀 진행하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상당히 좀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이 상용화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좀 불안한 시각들도 있지만 일단은 각국 큰 이런 그룹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시장도 좀 접근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관심도는 계속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.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리사이클링 다시 한번 이런 원재료들이 좀 희귀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재활용한다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
충분에 대한 시장 가능성은 굉장히 좀 커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차 전지가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들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을 땐 자연스럽게 이제 이게 2차 전지가 다 생산이 되고 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좀 대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.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연 기간 차가 없어지고 점점 친환경 차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구조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산업적인 성장성 굉장히 좀 유리하고 있고요. 그다음에 이제 관련주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좀 이슈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가격 전략 바로 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매수는 지금 라인대가 이제 돌파 매매하는 시점이다 보니까 충분히 바로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목표가는 13,000원 라인대로 좀 잡아보겠습니다. 일단 여기 라인 뚫어주게 됐을 때는 위에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높은 위치까지 좀 시세가 분출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손절 라인은 9,300원으로 좀 잡았습니다. 해당 라인 부분에서 이제 주가가 좀 횡보를 하는 움직임들이 있었고 해당 라인들이 좀 깨지게 됐을 때 좀 강한 하방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라인들 이탈하게 되게 됐을 때는 조금 비중을 축소하시거나 아니면 재매수 타이밍 좀 잡으셔가지고 물량을 확대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늘 하장 본부장께서는 배터리, 폐배터리를 테마로 잡으셨던 거군요. 네. 네. 자, 이쪽 관련된 종목들 전략 잘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. 내일장 간판주 요렇게 마치겠습니다. 두 분 의견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